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5장. 자, 우리가 이른 양의 비유 했고, 그 다음에 이른 뭐예요? 드라크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뭐 이런 아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얘기는 누구 얘기냐? 어떤 사람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누구요? 아버지지. 그래서 어떤 아버지 이야기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를 가르쳐 주기 위한 이야기예요. 예. 즉, 아버지가 어떤, 이두 아들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냥 이 얘기를 주로 돌아온 당자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그 핵심이 이 이야기의 주제가 당자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말을 참잘 들어요. 절대 말씀도 안 부리고, 아버지 시킨 대로 잘 하는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좀 문제야. 근데 하루는 그 둘째가 아버지한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아버지가 재산이 좀 많잖아요. 그 재산 중에서 나한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자, 이 시대에 이런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건 참 어떤 놈이요? 아주 못돼 먹은 놈이요? 응? 아버지는 아직도 입도 뻥긋하고 있지 않은데 뭐예요? 내 목을 주십시오. 호러 자식. 응. 그런데 이 아버지 좀 봐요. 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어떻게 나눠줬다. 참이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아버지는 이런 호러 새끼도 사랑하고, 뭐 그래, 이거 너한테 돌아갈 거니까 너 해라 하고 줬다 이래요. 또 이런 아버지는 또 어떤 아버지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고, 상대방의 선택을 어떻게? 네, 선택대로 선택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재산 타 가지고 네가 가지겠다면 준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그런데 교회 안 댕기고 안 댕기는 조폭들도 줘야 안 줘요. 김정은이한테 줘 안 줘. 그래서 나한테 돌아올 것은 하나님이 착하든 안 착하든 뭐예요? 다 주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하는 거 봐가면서 나쁜 놈은 뭐 생명을 안 준다든가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면은 김정은이는 벌써 갔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줬어요. 그 후에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마 현금화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뭐 다 이제 팔고 뭐 이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버렸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이 집에 살기 싫다. 아버지하고 사는 거 이거 재미없다.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허랑방탕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술 먹고, 도박하고, 그리고 자기 건강을 막 해치고, 마음대로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유전자를 막 꺼가면서 생명을 소모하고 있죠. 허비하고 있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재산이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기가 너무 막혔어. 그렇죠. 돈 버느라고 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너무, 미워하고,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과로하고, 이래서,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면역력이 다 떨어진지라,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여기 이예림 씨 얘기, 김예림 씨 얘기 들어보면 참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가지고 드디어 면역력이 뭐예요? 다 떨어져 버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자,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겠다. 그래서 근근히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도록 돼지를 치겠다. 참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제일 나쁜 동물로 그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또 돼지고기를 먹으면 절대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제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없어. 그것도 없어. 없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게 됐어. 굶어 죽게 됐어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여기서 뭐예요?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배가 고픈데, 왜 이렇게 돼지를 치고 있을까? 아버지한테 돌아갔지. 네? 자기가 한 짓거리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도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잘 뭐예요? 모르는 놈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굶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 이제 굶고 그렇게 이제 돼지 먹는 지음 열매가 있으면 그거나 먹고 사는 거야. 돼지하고 같이. 그래서 인간, 말단 인간으로 살지언정 아버지한테는 돌아가지를 않는 걸 보면 그 이유는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 같은 놈을 내가 돌아간다고 해도 절대로 받아줄 수 없을 만큼 자기가 뭐예요? 못된 놈이다. 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들에게 중요해. 야, 내가 얼마나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욕심을 내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야지. 교장 선생님이 돼야지. 예. 아, 요새 교장 선생님 되기 엄청 어렵더라고요. 뭐 학위도 따야 되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도 시험도 몇 번 쳐야 되고. 그래서 드디어 교장 시험을 통과하고 암 걸려서 온상 봤어요. 잠도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미국 가면 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이민 온 교포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제 남의 나라에 이민 와가지고 뭐 친척 친구도 없고 자기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불안해. 그렇죠. 뭐 돈 없으면 도와달라 할 때도 없고. 참 그런 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 교포들이. 그래가지고 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잠을 안 자고 일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돈을 벌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초인간적으로 일해. 아시겠죠? 호주를 가니까, 호주 사람들은요, 일 안 해요. 자꾸 놀고 먹으려고 그래. 네. 뭐, 일 딱 자꾸지 않아요. 일 안 해도, 이제, 나이가 들면 뭐예요? 국가에서
뭐 이제 이건 나오니까 대한민국도 자꾸 그렇게 되어가면 이제 큰일인데, 네.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이민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밌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고 하면은 제가 폴란드라는 나라를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회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참 그 폴란드 사람들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꼭 이 정서가 우리 한국 사람 정서하고 비슷해요. 눈은 새파랗고 머리는 금발인데 상당히 한국적이야. 그 호주 사람, 미국 사람들하고 또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호주에서는 백인들만 이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백호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색 인종들은 이민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민을 많이 갔어요. 폴란드가 이제 공산화되면서 막 빠져나가가지고.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이 상당히 호주에 많이 살아요. 근데 가보니까, 호주인, 그 본토인, 본방인 교회를 가면 교회가 치수를 해요. 교회 건물도 볼품도 없고, 그런데, 폴란드, 제가 이제 폴란드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소문이 난 거야. 아, 이 강의가 너무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아마 거기 있는 친척들이 호주에 있는, 다른 이제 그 친척, 호주 이민자한테 이제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하고 해서 너희들도 미국에 있는, 이상구 박사 초청해가지고 세미나 한번 해봐라. 정말 은혜롭다.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서 이제 초청이 와. 그래서 이제 호주에 가보면, 호주 사람들 본토인 교회는 꽤 제재해. 이 사람들 뭐, 그렇게 뭐, 돈도 잘 안 내고. 그런데 폴란드 사람들 교회가 막, 건물이 막, 멋있어요. 그러고, 교인들이 다 잘 살고, 돈도 많고, 벤츠도 많이 타고 다니고, 호주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가면 그 본토인들, 그 원래 영국계는 별로 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저 자연을 즐기고 조용히 국가에서 나오는,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연금 조용히 타서 먹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이제 굶어서 죽게 됐어.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야 이제 정신을 차린다. 이런 얘기요. 아시겠죠?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예,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 이제는 아버지 집에 누가 부러워? 옛날엔 떵떵거리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신세가 아버지 집 머슴들보다도 못해. 그래서,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하면 좀 뭘 얻어 먹을까? 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리를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작전 계획을 짠다 이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일단 먹어야 되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그래서 국리를 해가지고 이런 국리를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뭐요? 무섬의 하나로 취직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밥만 먹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국리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무섬으로 취직자리는 하나 주고 밥은 먹여주지 않겠느냐.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게?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게? 아버지는요, 재산 나눠줄 때부터 이 자식이 곧 뭐예요? 떠날 거란 것도 알고 있고, 떠나가서 어떻게 살 놈이란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틀림없이 배가 고파서 죽게 되면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자식은 틀림없이 뭐예요? 돌아온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떻게 되어 있으면 안 돌아와요? 자, 첫째, 먹고 살 돈이 있거나 그러면 안 돌아올 거고. 그렇죠? 돈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안 돌아와? 자기가, 면목이 없다. 그렇죠? 그래도 안 돌아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안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절대로 받아줄 리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죽게 됐어. 안 돌아가면 죽어. 그런데, 그런데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못 돌아가잖아. 그런데 이 아들이 생각한 가능성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아버지한테 했었어도 우리 아버지는 적어도 무섬은 시켜주지 않겠나. 요게 중요해요, 요게. 예? 요게 왜 중요해요? 적어도 아버지가 뭐예요? 자기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뭐 대환영하지도 않을 거고, 뭐 아들로 아들로 받아줄 리든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렇지만 막 이 거지 꼴을 해가지고, 예, 밥을 못 먹어가지고 뺏어 말라가지고 가면 막 무서워만 안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그 정도는 사랑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요 믿음은 뭐만한 믿음이요? 눈꼽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집안에서 저 동구박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자식이 올 텐데. 이 자식이 올 텐데. 지금쯤 돈 떨어져서 이제 올 텐데.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참 아들 생각을 하고 있고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흉년이 와서 그 돼지 우리에서 살고 하니까 얼마나 더럽겠어. 뭐 샤워란 건 뭐 생각도 못 하는 거고. 그 냄새를 풍기면서 거짓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탁 갑니다. 집을 가는데 꼬라지가 그래가지고 도저히 고개도 들 수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참 내가 지금 무슨 꼴이요? 이 자식이, 이 둘째 아들은 그 당시에는 뭐가 중요한 때요? 가문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놈은 가문에 뭐한 놈이요? 동치란 놈이요. 아버지 재산도 갖고 갔고, 가문에 동치해가지고 이 가문이 막, 그 집 아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그래도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가 보니까 저 아들 맞아. 네. 아직도 뭐가 뭔데? 거리가 멀어. 저기 까마득하게 보는데,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야, 이 자식 오는구나. 이상구 박사가 아버지를 했으면 어떻게 할게? 여봐라! 걔 누구 있느냐? 네! 문 닫아 걸어라. 네. 그랬을 텐데. 문 닫아 걸어라. 그리고 저기 저 거지가 한 놈 오는데 문 열어달라고 해도 문 절대 열어주지 마요. 마라. 그랬을 거예요. 우리 가문에 뭐요? 수치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게? 아버지가 저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하다, 저 자식. 얼마나 굶었겠냐. 불쌍히 여겨. 어떻게? 달려갑니다, 달려가. 그래서 성경의 이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감성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그때는 노인들이 달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노인들이 달리면 사람들이 욕해. 그 노인이, 노인이 어떻게 가야 돼요? 예, 뒷짐 탁 치고 천천히 가야 그게, 예? 채통이 있고,
그렇지. 노인이 달린다는 것은 그거는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웃의 눈 이런 거 필요? 뭐요? 없어. 상관없어. 지금 우리 아들이 와. 가만히 서서 기다리시다가 이 아버지가 막 달려가.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어떻게? 목을 끌어안고. 아. 목을 끌어안고 그 얼마나 더럽겠어. 목욕을 막 정말 한 달을 좀 안 했을 거예요. 그거 상관없어. 그 냄새 나는 목을 안고 그 목에다가 뭐요? 입을 맞춰. 장구 박사가 이 아버지로서 뭐라 그렇게? 꿇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잘못한 거 있으면 뭐 잘못했다고 회개부터 해. 그러면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내지. 근데 이 아버지는 그거 없어. 지금 이 아들은 뭐를 기대하고 온 거요? 무슨? 무슨? 무슨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싹싹 빌라고 왔는데, 이거는 빌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닥쳐 달려들어가서 뭐요? 아버지가 먼저 끌어안고 입을 맞춰. 이 아들은 그 순간에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네. 응. 옛날에는 아버지가 이런 분인 줄을 몰랐어. 왜 몰랐어요? 이런 상황에 들어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암이라는 상황에 들어가 보면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와, 이게 인간의 의학으로는 이게 가망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거구나. 상상을 불허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구나. 맞췄습니다. 아들이 속으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다면 자기가 떠났을 리가 없었어.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오해한 것 같아요. 왜 오해했을까? 왜 오해했냐면요, 제가 가만 들여다 보니까 형님 때문에 오해했어, 아버지를. 형님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리고, 아버지를, 근데 착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 아버지한테 뭐요? 유산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혹시 자기가 일을 게을리 한다든가 그런 것이 들키면 아버지가 뭐요? 자식은 내가 유산을 깎는다든가. 그러니까 이 형은 아버지를 무선적으로 봤다? 조건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냐 하면, 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형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변 이방 국가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그 이방인들 백성들이 많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방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 싫어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꼬라지, 이 큰형 꼬라지를 보니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랬었는데 저러고 살 바에야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뭐예요? 더 편하겠다. 이래 싶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믿기 싫다. 그래가지고 이방인은 멀리 가버릴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 아무 취미가 없었어.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형은 항상 동생한테 뭐라 그랬겠어 어릴 때부터. 그 이제 형을 가만히 동생이 보니까 피곤해서 좀 누워서 쉬다가도 저게 아버지 소리만 나면 뭐요? 구닥닥 일어나가지고 막 뭐 일하는 거야. 그 형 왜 그래? 우리 아버지 굉장히 깐깐해. 점수 매긴다고 점수. 다 조사해가지고 조사 심판한다고.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이야. 아 그런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도 뭐요? 너도 아버지한테 잘못 보이면 뭐요? 국물 없어. 동생이 우리 아버지는 참 인자로우신 분 같은데 겉으로만 인자한 척하지 속으로는 무서운 분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형님 보고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를 오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하고 살다가는 뭐예요? 숨 막혀서 나는 형처럼 되기 싫어. 형처럼 저렇게 맨 착하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네? 그런데 좀 있으면 형이 나옵니다. 좀 이제 형이 말하는 꼬라지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왜 도망갔는가가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은 철저한 조건적 아버지를 믿는 이제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뭐가 없어? 선택도 모르고 자유도 없고 그냥 아버지 시킨 대로만 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동생은 나는 형처럼 저렇게 살다가 나는 뭐예요? 나는 병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뭐 믿는다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어. 그래요, 막 철저히 따지고 이제 그런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불러. 그래, 뭘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만 막 따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목사님의 자녀들일수록 어떻게 돼? 아이고, 난 막 우리 아버지처럼 믿으라. 나 하나님, 아예 처음부터 뭐요? 포기.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자녀들이 생겨나요. 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 잘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목을 안고 무조건 아버지는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하는 행동 뭐가 달려와가지고 먼저 보고 달려와가지고 무조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 맞추면 야, 이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렸구나. 어? 이 아버지에게는 아직도 나는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아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어. 자, 그런데 목을 안고 입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폼 잡습니다. 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궁리한 대로 대사를 외워 안 해요. 예, 궁리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준비해 온 뭐예요? 대사를 읊어. 읊지만 여기 뭐예요?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말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 지금 우리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인사질에 뭐예요? 아버지는 필요 없어. 하나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들한테 대꾸도 하지도 않고 아버지는 종들을 불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그렇죠. 자, 제일 좋은 옷은 여러분 무슨 하려면 제일 좋은 옷 필요해요, 안해요?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 옷은 사실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래.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네,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 제일 좋은 옷 가져와. 그리고 손에 뭐를 끼워라? 반지를 끼워라. 그 반지는 뭐예요? 반지는 가문을 상징합니다. 가문. 그래서 끼고 댕기는 반지를 보면 아, 저 사람은 누구누구 집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반지를 끼우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 내 아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뭐예요? 즐기자. 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옛날에 뭐 교회 뭐 댕겨본 일도 없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뭐 그래도 여러분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그러면 난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그것이 내 생명이구나. 나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탁 받아들이면 하늘에서는 송아지 잡고 난리 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파티가 열려요. 하나님은, 그래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뭐요? 살아났으며.
사실 하나님에게 인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조건적인 것을 선택해버렸지. 그게 사망이지. 그러니까 사망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되었죠. 그런데 다시 암에 걸려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니 죽었다가 뭐예요? 살아난 거 아니야? 죽었다가. 예? 네?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 다음에 요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제가 아침에, 지난 시간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얘기를 했죠. 그 목자가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 꼴통 놈의 새끼가 어떻게, 토낀 거가 그게 맞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자기가 뭐요? 잃었다가라고 얘기해. 잃은 거요? 도킨 거요?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도껴서 내가 죄를 지어도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내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을 절대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정말 이게 멋있는 말입니다.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았죠? 사실 맞아 안 맞아요? 그러고 아, 이거 내가 토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저희가 즐거워. 이 저희는 누구요? 머슴들이야, 하인들. 머슴들이. 머슴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만약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우리 주인님이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아, 이 주인님이 거지가 돼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뭐요? 다 받아들이니까 이 머슴들도 우리 주인은 저런 무조건적 사랑의 주인이란 것을 알게 돼서 즐거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런 저 정도로 이 정도로 무조건적 사랑의 주인인 것을 몰랐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되려면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저 다 잘 아무 일 없이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서는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알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죄를 지고 이제 그러고 나오더니 이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걸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들을 계속 사랑하고 그래서 벌 주지 않고 뭐예요? 그래서 다시 구원하고. 가죽 옷을 해입히고 그렇게 하는 야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담과 이브도 드디어 뭐요? 아, 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뭐예요? 다 잔치 무드가 된 거야. 머슴들은 덩달아 좋아. 그렇죠? 왜? 자기들이 이런 좋은 주인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지.
자, 맏아들은 어디 있었다? 밭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일하고 있다가 이제 식사 때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났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나냐? 그래서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하는 말이 누가 돌아왔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종은 무슨 기분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 종은 너무 기뻐서, 이 맏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맏아들이 형은 뭐라 그래요? 열받았어. 열받아서 그 잔치장에 들어가기를 뭐요? 안 들어가나나? 열받아서. 그러니까 누가 뛰어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자 들어와. 얼마나 좋냐? 네 동생이 왔다고. 들어와 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버지께 그 형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가 시키는 것마다 성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충실하게 한마디도 명령함 시키면 어긴 일 없이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좋은 아들로 내가 효도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친구와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이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뭐? 누구? 이 아들, 이 당신의 아들. 아까 종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동생이라 그랬어. 근데 이 형은 내 동생이라고 안 불러. 왜 그래요? 그 놈의 새끼는 내 동생일 자격이 없다 이거야. 나쁜 놈의 새끼다. 자, 그래놓고 이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 당신의 아들. 아들이 돌아오면 그런 놈을 위하여 살찐 종아지를 잡았다? 이거 말도 뭐예요? 안 된다. 이 형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조건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조건적으로 맞는 말. 이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암 안 걸렸으면 이거 이해하기 곤란해요. 형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뭐요? 네 거 아니냐. 아. 근데 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요? 우리 아버지가 과연 나한테 얼마나 줄까? 다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만큼, 이게 뭐, 초점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인간들로부터 큰 오해를 받고 계신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하고 또 비슷하냐면, 유대인들은 그동안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제사 지내고 막 하나님 하라는 대로 뭐요? 열심히 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언제나,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는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아직도. 그런데, 이쪽,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암쟁이들이 몇 명 모이고,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열 받겠어? 안 받겠어? 그 큰아들이 아저야. 큰아들. 그 막 엉터리라 그런 게. 그렇게 어디냐, 이 새끼들은 말이야. 율법도 안 지키고. 뭐, 암 걸려가지고, 뉴스한테 가가지고, 뭐, 이상구라는 놈이 떠들어서 하는데, 그것도 꼭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 상태라. 아시겠죠? 꼭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내 동생은 다시 합니다.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뭐요?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게 왜 안 기쁘냐, 이거야. 응? 이 죽었다가 살아난 놈 아니냐? 응? 안 돌아왔으면 어쩌려고 그랬냐? 응?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는데. 뭐 얼마나 착하고 안 착하고가 문제가 뭐요? 아니다 이거야. 이렇게 결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다고 이러고 이제 이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유대인은 이거를 보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는 우리 조상들이 죽여버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예수가 맞는 모양이다.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 깨닫고 아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를 보면 어떻다고 생각해? 웃기고 있네. 네? 맨날 말이야 저게 네? 저 동쪽 그 여기가 무슨 지방이에요? 극동 지방이야.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지방이요? 중동지방이야. 그 이스라엘 나라는 중동지방으로서
유럽은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지방은 뭐예요? 동쪽에 있고, 온 세상의 중심이야. 여기는 어디요? 자, 쌍놈들 사는데. 극동이야.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말이야, 모세도 모르잖아. 율법도 없고, 뭐 맨날 뭐요, 무당이 둥둥둥둥 해사코, 잡신들이나 섬기던 것들이, 뭐 구원을 받았다고? 열 바꿨어, 안 바꿨어? 예. 그러고 있다고, 지금. 예. 웃긴다고 그러고 있다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결국은 약속하신 대로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그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온 세상의 죄인들을 다 구원하셨다. 이것을 뭐요? 믿음만 달라. 다 누구든지 이를 뭐요? 믿으면. 그래서,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세상을 이 극동지방 일본 놈들도 뗀 놈들도 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뭐요?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다른 번역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영생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네. 네. 이제는 이상구 박사가 이스라엘에 가서 가르쳐야 될 판이에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뭐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이내 동생은 죽었다 살았어. 내가 잃었다가 얻은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동안에 과거에 착하게 살았건, 어? 이런 망나니처럼 자식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았건 하여튼 뭐요? 내 품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나는 뭐요? 나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야. 당연해.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이런 분이 있어요. 박사님, 나는 그동안 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었고, 그런데 그냥 이거 성경 말씀 한마디 듣고 그냥 아이고 나 영생 얻었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니 뭐예요? 면목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꼭 어떻게 해야 내가 그동안 이제 교회 등록해가지고 돈도 좀 착신해고 새벽기도도 좀 나가고 뭐 이래놓고 이제 네가 영생을 얻었다 하면 좀 뭐예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거 그냥 이게
공짜라기보다도 날강도 같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날강도가 되라고 그럽니다. 예. 구원이란 건 그런 거다. 날강도가 되란 말이 무슨 말이게? 예. 진짜 여기 날강도 되란 말이 나와요. 자. 천국은 폭력으로 어떻게 강도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뭐예요? 차지하느라. 좀 번역이 너무 그렇다. 천국은 어떻게 침노를 당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정식으로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놈들이 막 들어온다 이거야, 폭력적으로. 뭐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고치 집에 들어올 수, 뭐요? 없는 놈이 막 들어왔다 이거야. 자격 없는 놈이. 그러니까, 우리 중에 천국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 이상구 박사라도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저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밀고 들어가는 거를 침노한다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밀고 그러니까 밀고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뭐 깔고 들어오라 했습니까? 절판 깔고, 그 다음에 또, 간때미가 부어서, 그게 다 침노다. 그게 다 자격은 없지만, 정말 아들이라고, 아들이 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해를 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뭐요? 내가 보면 자격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뒀으니까 나는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잡신들이 악령들이 여러분을 또 불안하게 하고, 예? 또 뭐, 하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뭐? 이게 뭐라 그래요? 망언이라 그러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그래서 이 성경이 말도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보고, 네가 경원이 네가 천국 간다고 참나 웃기네 진짜로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판 뭐요 다 깔고 맞아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참 성경의 이야기는 참 우리의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는 황당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성령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마다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이 무조건적 사랑을 재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응석을 부리듯이 엄마의 그 사랑을 철저하게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믿고 정말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로 침노해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